김치 올라갑니다요. 나 자. 김치 싫어. 그럼 우리 공주님 콩나물 줄갑시오. 콩나물 싫어. 새별이 왜 만화던 반찬 타령이야. 엄마 이거 누룽지 좀 드세요. 응. 자 그러면 우리 새별이 누룽지 먹을까? 누룽지 싫어. 그럼 먹지 마. 한 끼쯤 굶어도 돼. 엄마 미안. 엄마 미안. 엄마 미안. 뭘 잘했다고 울어? 뚝 안 그쳐? 아기야 아 왜 애를 울려. 새별아 울지 말고 밥 먹자. 할머니가 저녁에 고기 반찬 해줄게. 나 고기 싫어. 피자 먹고 싶어. 아침부터 무슨 피자는 피자야. 이쁜 아줌마는 다 맞았단 말이야. 이쁜 아줌마? 너 나와. 어? 너 오늘 엄마한테 혼 좀 놔야 되겠어. 어? 혼 좀 놔야 되겠어. 아침부터 어? 왜 반찬 타령이냐고? 너 그 아줌마가 좋으면은 그 집 가서 살아. 엄마 미안. 야, 그만해. 애가 입맛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애 잡겠어. 세별아 나중에 이모가 피자 사줄게. 응? 사주지 마. 절대 사주지 마. 뭘 잘했다고. 아니 이쁜 아줌마가 누구길래. 언니 내가 새별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올게. 고마워. 안 그래도 점심에 상사람 있었는데 잘됐다. 노는 사람을 좀 도와야지. 갔다 올게. 근데 나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나 실수한 거 없어? 평소 하는 만큼 딱 그만큼만 했어. 걱정 마. 선배 그거 하나는 참 좋은 거 같아. 술 마신 다음날 너 어제 새가 됐네 개가 됐네 탈박 안 나는 거. 그것만 좋냐? 응? 요리 실력도 좋다. 응? 먹어. 라면보다 훨씬 나을 거야. 우와 북극국이네. 와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다. 진짜 죽음이다. 선배 장사해라. 자, 쌀이 들어가야 술이 깨지. 어? 푹푹 말아 먹어. 어? 자. 야 너 왜 나한테 찬밥 처리해? 내가 하이에나냐? 뭐? 찬밥? 야, 이게 찬밥이냐? 아, 뜨거, 뜨거, 뜨거! 야! 잘 나왔네. 요즘에 청첩장에 신랑 신부 사진도 넣어놔보네? 사진 예쁘게 잘 나왔죠, 아빠? 우리 세진이하고 태진이가 인물 하나 빠지지 않지?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뭐가 더 먼저인지 잘 알잖아. 결혼식도 며칠 안 남았는데 새별이 문제는 식 올리고 나서 해결하면 안 돼? 이 엄마 혀 깨물고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애 문제부터 먼저 정리해. 여보 세진이 엄마예요. 오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좀 오세요. 아, 오실 때 어디 한 군데 좀 들렸다 오셨으면 해요. 아, 내가 무슨 노래방 탬버린이야? 왜 개나 소나 흔들어대냐고. 난 뭐 스케줄도 없는 줄 알아? 아, 옛날 같았어 봐. 어디 감히 딸 가진 애미가 아들 가진 애미한테 오라가라 해. 아,
그나저나 스파를 불러서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랬는데 일이 어쩐데? 어서 와라. 맞아라. 식사 전일 것 같아서 이것저것 좀 시켜봤다. 하실 말씀 있다고 해서 나왔어요. 말씀하세요. 그래. 얘기부터 하자. 세진이 엄마가 어려운 결심을 해줬다. 세배를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래서요? 다른 거 다 관두고 세별이만 생각해. 지금 당장 어렵겠지만 세진이도 아이 낳아서 키우다 보면 그 세별이 엄마 노릇 자라날 거다. 세별이가 좋은 환경에서 엄마 아빠 사랑받으면서 클 수 있도록 나도 최선 다하마. 누가 세별이 엄마예요? 세별이 내가 키워요. 내 딸은 내가 책임진다고요. 그 얘기라면 더 들을 말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세별을 평생 미혼모 딸로 살게 하는 게 그게 네가 말한 책임이니? 세별이한테 평생 멍해를 짊어지게 할 생각이 아니라면 마음 바꿔먹어. 세별은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시작해. 부탁하마.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내 딸 세진이를 위해서 세별이가 필요하다고요. 세진 엄마가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다. 세진 엄마 입장에선 태준이 핏줄을 네가 대고 있는 게 싫었겠지. 그래서 태준이 결혼 조건으로 세별이를 데려오라고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세진이 결혼을 위해서 지금 저랑 세별이를 생일별 시키겠다는 거냐고요? 지금 가서 아줌마한테 전하세요. 저랑 세별이 오늘 이후로 태진이 눈앞에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않을 테니까 세진이, 태준이랑 결혼 잘 시키세요. 그럼 됐죠. 그럼 당분간만이라도 세별이 데리고 외국 나갈 거라. 내 마지막 호의야. 호의요? 그런 호의 필요 없어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나도 당할 것만 있진 않을 테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줌마! 뭐야? 바쁜 사람 불러놓고서 이게 다 뭐야? 미안해서 어쩐데? 그짝 불러놓고 집을 비우게 됐지 뭐야. 사실 오늘이 20년 전 헤어진 아들 생일이라 생일상 한번 차려봤어. 염치가 있어야 아들로만 배나서지. 그짝 보니까 그놈 생각도 나고 내 집이라 생각하고 배불리 먹고 가. 누가 있던 언제고 이제 와서 염치 타령이야? 사실은 엄마가 치킨 회사 대표도 아니고 오빠가 데려다 준 집도 우리 집이 아니야. 나 부잣집 딸 행세했어. 미안해. 이렇게 고백하면 분명 오빠는 날 떠날 거야. 아 그럼 어떡해. 괴로워 미치겠는데. 아 몰라 몰라. 개뻥으로 소개야. 네가 다 책임져. 아 끊어. 전화 들어와. 여보세요. 오빠. 오늘? 우리 집 앞으로 온다고? 아니 오늘은 우리 봉이가 나 있는 대로 와라. 내가 오늘 봉이 서민 체험 시켜줄게. 서민 체험?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날이면 날마다 오는 서민 체험 기회가 아니라고. 그럼 지금 오빠가 있는 데가 어딘데? 뭐? 여기서 5분 거리인데? 나 지금 친구들 잠깐 와 있거든. 근데 서민 체험이란 게 꼭 오늘 해야 해? 말했잖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 얼른 와. 알았어. 그럼 내가 금방 갈게. 휴대폰으로 주소 문자 찍어줘. 이모 잠깐만, 아주 잠깐만 나갔다 올 테니까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지? 응. 그 대신 아이스크림 사와야 돼? 당근이지. 대신에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나가지도 말고 집에 꼭 붙어 있어야 돼? 응. 알았지? 꼭이야 꼭. 응. 네, 금방 이모는 서민 체험 그거 하러 갔어요. 그래? 진짜 집에 혼자 있는 거 맞지? 응. 어른들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집을 지키게 한다니? 금방 이모 금방 온댔어요. 근데 할머니 좀 어찌 가요? 아빠한테 가는 거야. 아빠요? 응. 아빠가 우리 새별이 보고 싶다고 얼른 데려오라고 그랬어. 그럼 엄마는요? 엄마 우리 먼저 가 있으면 그리러 온다고 그랬어. 정말요? 아유 어린 게 소감만 받나. 얼른 가자. 자. 좋은데 가. 따라와. 여기 빨리 타. 할머니 어디 가요? 아유 가면 알아. 출발하시죠. 집인데? 상욱 오빠가 왜 여기로 부른 거지? 혹시 우리 나가서 갈비나 뜯자. 괜찮아요. 뭐 볼 때마다 소를 잡아요. 이렇게 보내기 미안해서 그래. 자. 뭐야? 대체 두 사람 무슨 관계인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제대로 잘 찾아왔네? 오빠! 우리 봉이 이런 집 처음이지? 하긴 공주처럼 자란 네가 이런 누추한 옥탑방에 올 일이 뭐가 있겠어. 나도 처음인데. 그렇지 뭐. 오빠 근데 여기 누구 집이야? 오빠 아는 사람 집이야? 그냥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도미 아줌마 집이야. 내가 오늘 봉이 서민 체험 시켜주려고 특별히 아줌마한테 서민 식사 좀 부탁했어. 그랬구나. 여기 집주인이 오빠네 도미 아줌마였구나.
편하게 먹어. 나 편하라고 나가주셨어. 네. 손님 오셨는데요, 사모님. 알았어요. 아줌마, 집에 못 다녀오신 지 꽤 됐죠? 오늘 가서 자고 내일 오세요. 정말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모님. 너 어디야? 방금 마사지 샵에서 나왔어. 태준이 좀 만나고 들어갈게. 새별이 왔어. 지금 바로 와. 아휴, 세상에. 아, 어떤 년은 팔자가 늘어져 금수저 물고 태어나 평생 금방석 위에서 뒹굴고, 어떤 년은 흙수저 물고 태어나 평생 똥밭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네. 할머니, 아빠 어딨어? 아빠한테 간다며. 응, 얌전히 앉아있어. 아빠 좀 있으면 올 거야. 할머니 거짓말쟁이야. 에휴, 조그만 게 아주 지혜미 닮아가지고 엄청 깐족돼요. 에휴. 아이, 근데 이건 뭔 놈의 매너야? 아, 바쁜 사람 불러 앉혀놓고 이거 벌써 몇 번째야? 사람 인내심 테스트해? 오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사부인. 여기서 또 이렇게 뵙네요. 새별이 또 보네. 아유, 얘 뭐해? 새별아, 인사해야지. 할머니야, 할머니. 어머니, 새별아. 아유, 아가 잘 있었어? 여기서 이렇게 또 보니까 새롭네. 아, 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데리고 올라가 있어. 태춘이 어머님하고 할 얘기 있으니까. 그럼 얘기하세요. 새별아, 우리 아줌마 방에 올라가자. 싫어요. 나 엄마한테 갈래요. 아유, 새별아, 너 이렇게 자꾸 버릇없이 굴면 엄마한테 안 들여다준다? 괜찮아. 아줌마가 이따 엄마한테 데려다줄 테니까 아줌마랑 조금만 놀다 가자. 정말 우리 엄마한테 데려다줄 거예요? 그럼. 모녀 같네요. 새별아, 이모가 아이스크림 사왔지롱. 응? 새별아. 응? 짠. 새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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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데? 왜 문이 열려있어? 언니, 어떡해? 새별이가 없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게? 나 딱 30분 요 앞에 나갔다 왔는데 새별이가 없어졌어. 30분 동안 우리 새별이 그냥 혼자 뒀다는 거야? 아, 미안해. 딱 30분이야. 요 앞에 잠깐 다녀왔는데. 새별아! 뭐? 아니, 새별이가 여길 왜 와? 안 왔어. 어? 그래, 알았어. 나 금방 갈게. 이 조만한 게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아, 저기, 손님. 죄송한데 나 집에 급한 일이 좀 생겨갖고. 다녀오세요. 제가 가게 봐드릴게요. 아니, 저기 그게 아니라 가게 문을 좀. 글쎄, 가게 걱정 마시라니까요. 얼른 가보세요. 새별이가 없어졌다면서요. 우리 새별이 알아요? 아니, 지금 그거 얘기할 새가 어디 있어요. 얼른 가세요, 얼른. 아무튼 고마워요. 나 금방 갔다 올게요. 네네네. 신봉, 전화 좀 받아라, 얼른. 안 돼. 다른 아이템 찾아. 팀장님. 언젠 강태준, 장세진 특종 잡으라고 사람 피를 말리시더니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건 또 뭔데요?
그리고 처음 간 잡은 거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내가 백도 장세진 강태준 결혼 풀스토리 뽑으랬지. 언제 강태준 과거 취재하랬어? 팀장님, 이거 강태준의 과거가 아니라 강태준의 인간성을 폭로한 기사예요. 출세의 눈이 멀어서 자기한테 헌신한 여자 버리고 재벌 손녀 선택한 강태준과 그 사실을 알고도 같이 공범이 된 장세진의 악마성을요. 이윤봉, 기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야?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이게 기사냐? 시종일관 비분관계 인신공격. 이건 개인적인 원한으로 쓴 투서야, 투서. 공사금은 확실해. 팀장님, 팀장님. 세별아, 아줌마랑 케이크 먹자. 그럼 쿠키 먹을까? 자. 싫어요. 그렇다고 먹을 걸 집어던지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아줌마랑 조금만 놀자. 세별이 아줌마 좋아했잖아. 싫어요. 나 엄마한테 갈래요. 세별아, 케이크 먹어보자. 세별이 생크림 케이크 안 좋아해? 이거 아빠가 아줌마한테 사다 준 건데 우리 같이 먹자. 자. 안 먹어요. 우리 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 네? 매장을요? 저한테요? 세별이 문제만 정리되면 원하시는 매장 하나 차려드릴게요. 카페도 좋고 의료기 매장도 좋고 어떠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별이 데리고 일본에 좀 가 계세요. 애들 시골리기 전까지만요. 일본이요? 오사카 쪽에 저희 친정 쪽으로 아는 일가가 있어요.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 상황 정리되면 세별이 데리고 오세요. 아니, 거기가 더 마음에 드시면 더 계셔도 좋고요. 그럼 날더러 세별이를 빼돌리라는 말이에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애 엄마가 말이 안 통한다면서요. 그렇긴 하지만 애미한테서 애를 떼어놓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애들 식 끝나고 잠잠해질 때까지만 세별이 맡아주세요. 그 후엔 우리가 맡을게요. 그게 철륜을 끊어놓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서. 지금 지내시는 옥탑방 많이 불편하시죠? 아파트 30평대 정도면 지낼만 하시겠어요? 30평이요? 아유, 잠깐만요. 아유, 세벨이 엄마인데요. 당부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일본 가실 때까지 세별은 여기다 두세요. 서류 다 되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할머니가 애 데려갔다는데 설마 유괴신고는 못하겠죠? 아, 뭐 그렇긴 하겠지만. 당분간 세별이 데리고 시골에 가 계신 걸로 해주세요. 집엔 가지 마시고요. 경비예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아, 얘가 이래요. 아주 질겨요, 얘가. 오만정이 계속 안 받아? 안 받으셔. 또 해봐. 지금으로선 세별의 할머니가 제일 유력한 용의자야. 요란한 옷차림이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걸 옆집 아줌마가 봤대. 그러게, 왜 애를 혼자 두고 싸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들어 만들긴. 누가 알았냐고, 나갈 줄.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나 어머니 댁에 좀 갔다 올게요. 없어 거기도. 어? 그 네가 어떻게 알아? 그
그냥 좀 알아. 혹시 태준 오빠가 데리고 간 거 아니야? 전화 한번 해봐. 그래, 얼른 해봐. 얼른. 우리 시험 하자, 강 팀장. 제가 그러고 싶지만 사장님 원명이라서 그럴 수 없겠는데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난 AP식품을 살려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 강 팀장 AP식품을 없애자 하는 입장이니 내가 살면 강 팀장이 죽고 강 팀장이 살면 내가 죽고. 일은 그저 일이니까요. 전화 안 받아? 스팸이에요. 요즘 자꾸 이러네요. 수다 그만 떨고 가봐야겠다. 수고해. 네. 무슨 일이야? 무슨 얘기야 그게? 세별이가 왜 없어져? 쇼하지 마. 네가 네 어머니 시켜서 우리 세별이 빼돌린 거잖아. 우리 세별이 어딨어? 지금 어딨냐고? 억지 쓰지 마 너. 난 모르는 일이야. 세진이 어딨어? 지금 세진이 어딨냐고? 슬슬 올 때가 됐는데. 네? 얼마나 기다렸어요? 다짜고짜 뭘 말입니까? 내 전화요. 내가 왜요? 전혀 안 기다렸는데요? 그래요? 이상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참. 오늘 아마 실컷 기다려봐요. 혹시 세별이 네가 데리고 있니? 나연이가 그래? 너야? 너야 세별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거 세별이 울음소리야? 맞아? 너의 어머니가 우리 집에 데려오셨더라. 어머니 바꿔줘. 좀 전에 먼저 가셨어.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세별이 데려다 줄게. 그럼 세별이 좀 잠깐 바꿔줄래? 기다려. 세별아, 아빠야 받아봐. 여보세요? 세별아, 세별이 괜찮아? 아빠, 엄마한테 갈래요. 엄마한테 내려주세요. 그래, 세별아, 울지 마. 우리 세별이 착하지? 아줌마 말씀 잘 듣고 있어? 아줌마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 거야, 알았지? 네. 걱정 말고 일 봐. 지금 데려다 줄게. 세별이 그만 울어. 뚜껑 쳐야 엄마한테 데려다 줄 거야. 괜찮아? 어? 우리 세별이 괜찮아? 지금 어디야? 어, 엄마가 지금 갈게. 지금 어디야? 몰라. 엄마 빨리 와. 주세요. 엄마도 온 거예요. 세별아. 세별아?
세. 누구세요? 방금 누구세요? 허락도 없이 아줌마 전화 받으면 돼, 안 돼? 누구세요? 누구세요? 우리 엄마한테 온 거예요. 무슨 일이야? 엄마, 최진아, 너 왜 그래? 엄마, 나 배가 뭐? 어쩌다가? 쟤 때문이야? 아니야, 내가 넘어졌어. 엄마, 나 병원 좀. 어라. 아, 어떡해. 괜찮아? 팀장님이시죠? 누구시죠? 저 정글뉴스의 백 기자라고 합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 기자님 누군지 모릅니다. 만날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죄송합니다. 이은봉 기자라고 아시죠? 저 지금 백두구로 로비에 와 있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경찰포한테 불러서 경찰서로 넘겨요.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세별이. 도대체 얘가 여기 왜 이러고 있는 건데? 그 대단한 집에서 우리 세별이 빼돌리면 뭐 한몫 챙겨준다든. 세별이가 또 혹덩이를 왜 찾아? 우리 휘경이 녀석이랑 빨리 집 올려줍시다. 큰일 났어. 세별이가 방문했어.